무인화 선박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 선박 자동 접이안이 가능하게 하는 자동 계류 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. 자동 계류 시스템은 선박을 항만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기술입니다. 기존의 수동 와이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였으며 진공 흡착 패드와 유압 시스템을 활용해서 세 개의 시스템이 안전하게 통합 제어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. 특히 2025년도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한바다호 모의선을 활용을 해서 그 성능을 검증하고 신속하게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진공 흡착 패드는 해상 환경에서 UV 오존 및 염수 환경에서 저항성 있는 소재에 대한 형상 최적화를 포함한 기술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안전하게 선박을 고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 기술입니다. 4자유도 유압 시스템은 흡착 패드가 선박에 부착되었을 때 능동 제어 기술을 활용을 해 선박에 가해지는 물리적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 및 제작이 되었으며 결론적으로는 한 기당 약 200kN의 계류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장비가 개발되었습니다. 기존 수작업에 의한 선박 와이어링 작업은 불필요한 인원을 선박에 승선시켜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. 이는 향후 무인화 및 자율운항 선박 구현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.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진공 흡착 패드와 유압 시스템을 활용해 선박에 능동적으로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안전하게 흡착 패드가 선박을 고정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로 인해서 기존 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자동 제어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선박의 모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선박의 육자유도 모션을 제어 시스템에 반영을 함으로써 선박에 가해지는 물리적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 장비가 설계 및 제작되었습니다. 세 번째로는 해상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동 계류 시스템의 소재, 부품, 장비가 설계 및 제작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해상 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장비가 구동이 될 수 있고 최단 기간에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되었습니다. 자동 계류 시스템은 자율운항 선박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 기술이며 향후 스마트 항만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. 기존의 수동 와이어링 작업에서 벗어나 더욱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하게 할 기술은 향후 해양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